여기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무슨 식당인지 가든인지 민박이었는지 그 낚시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데였어요. 예전에 어떤 낚시꾼이 소문에 의하자면 어떤 낚시꾼이 여기 혼자서 왔는데 어떤 여자한테 주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예뻤대요. 굉장히 예뻤대. 그래가지고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어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그 여자 다시 불러달라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여자 종업원 없는데요. 그런 말을 했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낚시꾼은 여기서 쉬고 있는데, 안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래요.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더래. 근데 이 여자가 캔커피를 건네더래요. 캔커피를 건네더래. 그래서 커피를 받고 이 여자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쳐다보니까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대.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도 없어졌대요. 아, 처음부터 커피를 받은 게 아니었지. 꼭 낚시꾼들에게 귀신이 나타난다는 낚시터에 있는 흉가. 저 앞에 불 켜진 데가 낚시터에 낚시터. 다 저수지거든요. 근데 영업을 가정집 안 했고 영업을 했던 데 같긴 한데 보니까. 뭐 붕어 같은 거 팔았나?
오리백숙 4만원. 와, 졸라 비싸네.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방이 뭐냐면, 아까 전에 부적 세 개 붙여져 있는 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갑자기 랜턴을 UV로 바꿨을 때, 그 방, 이 두 방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서. 피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이 냄새가, 근데 이상한 거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이 피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이 주변에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피 냄새가, 피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 진짜 이게 희한하네. 냄새가 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위치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위치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뒤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사람이 뭔가 향수 냄새로 향수를 들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향수로 냄새를 유인하잖아요. 그러면 향수를 여기 있다가 흙, 막 이렇게 옮기는 게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지 막 헷갈리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일부러 사람의 정신을 허무하게 만드는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방금 들었어요? 오! 방금 들었어? 오!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뭔 소리야? 아니요, 내가 낸 소리 없어. 안에서 누가 문을 열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 뭐야? 방금도 뭔 소리야? 안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어, 씨발, 문이 안 열린다. 문이 안 열려. 여러분들 제가 절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안 열려요. 안에서 문 잠갔어. 근데 손을 보세요. 쇼하는 거 안 열린 척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 있어요? 안 열려, 안 열려. 지금 안 열린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숨지고 대답 안 하고 숨지고 있어. 그러면 뭔가 용의자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 방금 저기서 또 소리 들렸다. 사생활을 자꾸 물어보네. 왜 자꾸 호구조사를 하려지? 좀 있으면 집 주소도 물어보겠다. 소리야. 바람 소리겠지. 예, 크로스니 3 탱크로까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네. 아, 바람 소리일 겁니다. 바람 소리일 겁니다. 저는 절대 억울 안 끌어요. 근데 나는 있잖아요, 이게 풀숲이 덮인데 난 여기가 조금 의심스럽거든 지금요. 이 라인이, 이 집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물론 저 안에 문 잠긴 데는 물론 수상하지만 여기가 조금 의심스러워. 이 집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 주변에 뭔가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주변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가까이 있으니까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의심이 된다. 확실히 사람 죽었다는 말은 못하죠. 내가 그런 말은 못하죠. 약간 그런 쪽으로 의심스럽다 했듯이 나는.
뭔 소리야 이거? 앙투안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나왔냐면, 물론 여기가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다 있지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지금 정신이 좀 어지러워. 나는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까 제가 느끼지는 건 그거예요. 막 어지러워요 자꾸.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어지러워. 좀 뭔가 좀 정신을 허드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냄새도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 바람 부는 소리 봐라. 그러니까 난 이 집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집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아까 얘기 안 했나요? 부적 붙여져 있는 방하고 옆에 있는 방하고 또 뭐지? 내가 왜 여기는 들어가면 이런 소리 들리지? 이 부적 붙여져 있는 방하고요, 이 방이 연가가 제일 많습니다. 연가가 제일 많아요. 아이도 있고요. 아이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아이도 보고 있어요. 저게 여기가 영가가 제일 많아요. 부적 붙여져 있는 방하고 부적 붙여져 있는 방하고요.
지금 바람이 근데 바람이 조금 불어요.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양이 소리? 여기서 물고기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 때 요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화장실이었어? 아, 밖에 있네. 자, 여기 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꼭 식당이 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덕 흉가나 넓은 가든이 원래 식당이었잖아요. 식당이 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면. 개인적인 얘기 때문에 물론 사실과 다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연. 여기가 원래 장사가 무지 잘 되는 데였어요. 뭐 식당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나 이런 말 했어. 이 주변이 좀 의심스럽다고. 이 집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 주변이 좀 의심스럽다고 내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주변에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주변에 아까 처음 진입했을 때 약간 우물 같은 거 두 개 있잖아요. 우물 같은 두 개. 나 거기가 좀 이상하거든. 거기 그 땅 자체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가. 이 집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4만원 이런 거 또 비싸다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데는 비싸게 살아도 장사 잘 돼요. 여긴데요.
그리고 손님에게 여자 귀신이 나왔다는 거. 그것도 뭔가 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뭔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뭔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억울한 뭐 사건이 있었는데 뭐 억울한 거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저수지 이런 데서 사건 많이 났었어요. 사람이 없잖아 이게는. 시신 유해하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말을 전달해 뭔가 전달해 주려고 오는 목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보면 조수진은 진짜 보는 눈이 없어. 진짜 밤낚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진짜 보는 눈이 없거든요.